자진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여기 햇니갈비 시청점에 와서 갈비 먹는데 보시면 얘는 돼지갈비, 소갈비 그리고 얘는 양갈비예요. 이렇게 다 해주셔서 드시기 편하게 준비됐으니까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고기 먹는 거 배째님이 먹방 비제니까 먼저 좀 이렇게 먹어야 맛있다 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양갈비가 되게 독특하거든요. 네. 양갈비는 어떻게 먹어야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 정말 맛있게 잘 먹는다, 부드럽게 먹는다 할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자꾸 저 뜯어 먹으면 되게 양갈비는 다 잡게 편하게 돼 있어갖고. 자 우리 스텔라 여러분들 이제 배지님이 먹으니까 이렇게 따라 먹어야 합니다. 네. 그냥 그렇게 먹으면 됩니까? 그냥 원초 몸에 맡기면 돼요. 아 한 분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먹는 모습을. 와, 맛있어. 정말 배가 많이 고프셨는데 카메라 앵글이 돌진 않는데 여기 벌써 이쪽에 들어갔어요. 맛있다. 괜찮으신가요? 맛있어요. 여기 보시면 양파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이걸 또 절여 먹으면 진짜 개쩔어요. 아예. 진짜 맛있어요. 이게 양념을 많이 붓고 하면은 다 이렇게 흐며 들어갖고 되게 괜찮거든요. 일단 뭐 식사 하시고 계시면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우리 스텔라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배가 고프셔가지고 핵 맛있어요. 네, 저는 오늘 마늘 진짜 그냥 가드를 하러 온 것 같아요. 느낌이 약간 은행동에서 매니저가 아니라 그냥 가드 역할을 하죠. 가드도 매니저예요. 가드 매니저 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저는 데이트를 꿈꾸고 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일이 이상하게 진행이 돼갖고. 변진님 지금 양옆을 보십시오. 아 못 보겠어요. 오. 이거 집에 고스란히 이거 어떻게 씹어 이거? 나 무거운 줄 알았는데 안 씹으시길래. 아 일단 얘 잘 이런 거 마늘 안 좋아. 아 냄새. 아 좋아하긴 저 이미 먹었는데. 맛있게 안 씹는다. 아 이미 먹었는데. 아 걸그룹은 마늘 먹어도 냄새 안 나요. 아아 네. 아, 저희 치카치카 네. 열심히 합니다. 그럼요. 네. 정말 근데 맛있게 드신다. 최근에 혹시 정말 이런 말씀 자꾸 드리면 좀 약간 이렇게 안쓰럽게 갈 수도 있는데 고기를 언제 드셨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그 요즘 그 다큐 찍거든요. 다큐 찍는데 그 네. 다큐 쪽에서 사주셨어요. 아 그래서 드시고 이제 평상시에 네. 본인들이 사 먹을 순 없고. 네. 아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벤츠님이 자주 사주실 거예요. 네, 제가 와 자주. 근데 어디 사세요? 여기 사시는 거 아니에요? 대전? 저는 불러주시는 데서 살라고요. 원하시면은 그쪽에 짐을 잡도록 할게요. 여기 와 보셨어요? 네, 저희 가족끼리 원래 자주 오는 거예요. 맛있어. 그리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매운 갈비 준비했거든요. 매운 거 되게 잘 드시는 분 계세요? 저 좋아해요. 근데 엄청 막 매운 거는 그냥 그 맛있게 매운 거. 아, 못 드시구나, 매운 거. 진짜 못 먹으면. 아니, 뭐 이따가 이걸로 게임 같은 거 진행하시는 거 좋겠거든요. 아, 그거 없어요. 예,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그 철구에 신호등 참사 이후에 우리 스텔라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해서. 아, 철구 형님은 신호등 치킨을 사주셨더라고요. 예. 말도 안 돼. 근데 맛있게 드셨다고 생각보다. 근데 저희 신호등 치킨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네. 철거 오빠 덕분에 먹어봐가지고 저희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었어요. 오. 그럼 앞으로 이제 계속 신호등 치킨만 먹는 걸로 한동안은? 아 근데 한 번의 경험이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런데 작은 갈비도 먹어도 돼요? 아 예, 얘는 아, 얘는 소, 얘는 돼지. 아. 골라 드시면 돼요. 뭐가 매워요? 얘가 매운 거예요. 아 이게 네, 걔는 쌈이고 옆에 상추 있고 또띠아 저기 끝에 있거든요. 배지님, 저희가 배지님을 부른 이유가 이런 걸 먹는 법을 알려주고 어떻게 먹는지 보여달라고 지금 부른 거예요. 봐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먹는 거구나. 네. 아, 네, 맞아요. 아, 전 뜯어 먹겠습니다. 예. 싸드리기. 아니, 아니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고 싶을까 봐. 못 참을까 봐. 거절하셨어. 깻잎 좋아하세요? 아, 오, 엄청납니다. 와. 햇갈비입니다.
형님 저 방송하면서 이렇게 잘했다는 생각이 처음 들어요. 2년 동안 방송한 게 헛고생이 아니구나. 열심히 했구나. 개인적으로 입맛에는 다 맞으세요? 네. 우리 청주님부터 어떤 게 가장 입맛에 잘 맞으세요? 저는 소갈비가. 소갈비가 역시 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효원님은요? 저는 이거예요. 양. 아, 진짜 완전 부드러워요 지금. 맞아, 되게 맛있어. 네, 완전 부드러워. 우리 가영 씨는 또. 저희 이것도 맛있고 네.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뒤에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마지막 우리 민희 씨는? 저요? 저도 다 맛있습니다. 앞에 두 분은 편식하는 걸로. 여기 양파 소스가 되게 맛있거든요. 네, 전 이거 오면 진짜 원래 그냥 이만큼씩 먹어요. 이렇게 냅두고 사장님들은 조금 싫어하시긴 할 텐데. 원래 잘 드시는 거예요? 근데 불금이 지금 먹방 방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먹어도 돼요 사실? 몸매 관리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괜찮지 않아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네. 그러면 평상시에 저희가 인터넷 식당 같은 거 보면 불금을 이거 먹고 살 수 있어 막 이런 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인스타그램 여러분들도 몸매를 보니까 식단 관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아 그냥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네. 염분을 좀 적게 먹는. 아 그냥 다 먹는데 그냥 소금만 하는 거구나. 뭐 예를 들어 삼겹살 먹는데 소금만 찍어 먹는 거. 네네네 그거. 아니 옆에 있는 분들은 다 탁도 안 보네. 어떻게 이렇게 말랐어? 저희도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뭔 운동 많이 하세요? 저희는 요가 같은 큐어 바디 워크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가 좋죠. 요가랑 필라테스가 합쳐진 운동이에요. 네. 이거 남자 못하지 않아요? 누나들 옷이 너무 막게 그래갖고 남자 못 배운다고. 그래서 아. 좋으시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네이버에다가 스텔라 치시고 전유치를 치시면은 그 뭐야 필라테스인가요? 필라테스. 필라테스 그거 배우는 영상이 사진이 있더라고. 맞아요. 예. 네, 이제 봤지만 못 본 척하고 있어요 저도. 아 그래요? 아 몸매가. 어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세요. 같이 운동해요. 맛있다 진짜. 매니저님 평소에 그래도 고기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누구랑 얘기하죠? 저 매니저님이 안 계시네요. 오늘 오빠들이 매니저님. 아 그다. 매니저님. 네. 많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냥 많이 드셔도 돼요. 그러면 이거 끝나고 좀 이따 강원도 가야 돼요. 아시죠? 아 네. 바꾸셔야 된다고 같이 매니저 여러분들. 아 진짜 그래야 돼요? 아 그럼 근데 오늘 저 방송 하루만 좀 쉬고 강원도 가서 이렇게 좋은 공기 맡고 좋은 경치에서 좋은 분들과 같이 좋은 시간 정말 따라가고 싶나 본데 거기 해수욕장이에요. 낙산 가세요? 네 오세요. 휴가를 네. 즐겨요 저희랑. 아 제가 듣기로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저녁에 아까 강원도 간다고 들었는데 지금 낙산 해수욕장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거기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거기서 행사를 해요. 무대 아. 그래서 공연을 할 예정이에요. 많이 오세요. 오늘 그러면은 저희가 몇 시에 해수욕장으로 찾아가면은 볼 수 있나요? 9시? 9시? 9시에? 네. 9시 가면 저희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스텔라를 실제로 볼 수 있구나. 네. 네. 아니다 진짜. 이렇게 보다가 화면으로 보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괜히 막 느낌상. 아 근데 나는 지금 난 정말 속마음을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하세요. 저는 스텔라 분들을 처음 봤잖아요. 저는 영상과 사진으로만 봤는데 오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와 너무 이쁜 분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걸어오시는데 네. 깜짝 놀라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말도 안 되게 더 이쁘신 분이 있고 생각보다 너무 똑같으신 분도 계세요. 아 덜하신 분은 없어. 덜하신 분은 없어. 똑같으신 분이 누구예요? 네, 아 그거는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날 때쯤에 얘기하면 도망가는 걸로. 아니 식사 안 하는 캠 아, 고정시켜 놓고 뭐 드시죠? 아 제가 여기 식사를 하면 제가 속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녁 끝나고 네, 따로 저기 김밥천국 가가지고 제가 김밥이요. 진짜 맛있어요. 하나만 드셔보세요. 네. 양 하나만 드세요. 아 그러면 채식주의자세요? 고기 네? 되게 좋아해요. 채식주의자. 아니, 또 두 번 거절당했어요. 아 제가 먹을게요. 예 먹겠습니다. 예. 두 번 거절당했다니까 제가 먹겠습니다. 예. 세 번 찍어서. 예 예. 예, 와, 아이스크림 먹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거 한 마리, 이런 거.
오빠가 셀프예요. 저는 식사하고 계시면 저기 좀 챙겨 올게요. 아니, 여기 이분들 찍고 같이 갈까요? 여기 있는데 같이 가죠 그러면. 네. 근데 다 가? 다 가? 아, 우린 여기서 그렇죠. 식사하고 얘기해, 식사하고 왼쪽 분들이 산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투행길 좀 보시는 분들 캡처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스텔라 많이 사랑해주시고 벤츠는 그냥 저희도 잘 감사합니다. 멋있으세요 근데 진짜. 그쪽에 땀 안 떨어졌죠? 그만큼만. 네, 그만큼만. 제 옆에 언니가 쌈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옆에 쌈 좋아하시는 언니 누구세요? 동생분이 이만큼씩이나. 네, 제가 쌈을 진짜 좋아해요. 잘했죠, 잘했죠. 아니, 이게 신기해.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여기 쿠키야가 되게 여기 그거예요. 쌈 먹는 거예요? 네. 여기에 아무거나 싸먹어도 돼요? 네, 그냥 드시고 싶으신 거 뭐 한번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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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따라해요. 아, 아까 알려드린다는 게 쌈은 크게 싸먹는 거거든요. 쌈 주통만하게 싸면 입에 들어간 건지 어디로 들어간 건지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먹어야 또 굉장히 고스럽게 잘 먹는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입에 넣어서도 뭔가 조금 씹는 그런 감이 있어야지. 나오나요? 핸드폰 작건할 때 그립감 찾잖아요. 네.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 이제 뭔 감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럼 양파도 먹어도 돼요? 아, 네, 많이. 양파. 아, 이분들 양파 좋아하시구나. 제가 양파 진짜 좋아하고. 양파 좋아하시는데 양파 가져와야죠. 예, 제가 오늘 또 일일 매니저 아니겠습니까? 양파를 제가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네, 제가 양파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 오늘은 그래도 적당히 싸시고요. 네. 양파만 넣으면 되나요? 아, 넣고 싶은 거 다 넣으셔도 돼요. 뭐 줄일까요? 아니요, 좀 마늘을 조금 좋아해갖고. 너만을 사랑해. 죄송합니다. 네? 네, 나 죄송합니다. 너만을 사랑해. 너만을 사랑한다. 아, 그냥 좋다. 이런 드립 치면은 욕을 많이 먹는데 좋네요. 여기는 또띠아에다가 싸갖고 제 마음만큼 양파를 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주고. 이거 까지 먹었고. 고맙습니다. 탄산음료도 원래 잘 못 드시지 않아요? 아, 죄송해요.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것도 못 먹어요, 눈치를 봐서. 아니, 예, 오늘만큼은 좀 편히 풀어주는 걸로. 아니, 말을 할 수가 오늘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아니, 입에 넣은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얘기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음식을 옆으로 이렇게 보내서 얘기를 해야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짠 검짠. 아, 네. 안녕하세요. 무엇을 위하여 할까요? 스텔라를 위하여! 벤츠를 위하여! 이거 음악만, 그 소리만 따줘요. 나 그 카톡 소리 하려니까.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건 뭐야? 한다 먹어요? 먹어요. 파인애플 이거보다 느낌이 다르죠? 이거 맛있어요. 콜 안 줘. 피자 맛있어. 이게 양이 진짜 부드럽네. 나도 약 먹어야 돼. 거의 나이 잡고 드시는데 그냥. 저도 뭐 형님 인터뷰 해주시고요. 저도 밥 좀 먹을게요. 핸드폰을 주시면 제가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시청자분들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드시고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편하게 드실래요? 이거 신경 쓰시니까. 아, 괜찮아요. 네. 아,
여기 있는 분들에게 앞치마를 달라고 하는데 혹시 앞치마 필요하신가요? 너무 먹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얘기하는데 혹시 앞치마 필요하신가요? 채팅창에 앞치마 빨리 주라고. 왜 앞치마 안 주냐고. 아, 앞치마 네 개만 좀. 아니, 빨간 거라 뭐 펴도. 일부러 오늘 빨간색 입어가지고. 네, 아, 이미 늦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지금 또 사장님 센스 있게 또 노래가 와. 지금 또 우리 스텔라의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예. 아, 우리 군대에서 본 마리오네트 뮤비는 정말 지렸다고. 아, 내가 볼 때 진짜 군대에서 랭킹 1인 것 같아, 스텔라가. 어, 독보적이야.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땀을 살짝 나네요. 땀은 그냥 이렇게 먹으면 살 안 떼요. 오빠도 하실래요? 아, 저요? 아, 그래. 저 이거. 저 오늘 그냥 사장님 혹시 이거 챙겨가도 되나요?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볼 때 지금 배지님이 4명의 스텔라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좀 질투하는 시청자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러냐면은 배지님한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 어떻게 먹을까요? 아니요, 바로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아, 스텔라를 두고. 예. 아, 나도 못 찰 것 같다. 예, 이상형 월드컵. 지금 저희가 만난 지 거의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도 정말 지금까지 보여준 거에서 이상형 월드컵 할 수 있거든요. 잘 먹어야 좋아하시지 않으실까요? 어, 더 매력어필 한 번씩 갑니까? 아, 쌈. 그리고 매력어필 우리.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벤지는 스텔라보다는 음식 같은 거. 배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 먹고 일단 싸놓은 거 먹고. 예. 네, 여기 쌈에다가 매운 거 팽이버섯 넣으면은 맛있겠다. 알싸하니 매콤하니 맛있거든요. 유리 이거 좀 잡아줘. 네. 우리도 상추 조금만. 네. 네. 그러면 제가 갔다 와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오늘 아니, 제가 매니저예요. 아니, 거 그쪽에서 주세요. 그쪽에서 주세요. 제가 매니저니까. 엄청 많아요. 이거 시킨다고요? 이대로 넣어야지. 야, 손이 깨끗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트님 이제 이거 정말 아까부터 공들여서 싸셨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 한 힘을. 오. 쌈은 이렇게 옆으로 살짝 말면은 애들이 부피가 줄어들어요. 오. 와, 두 개 들어가. 우와. 하나씩 작아. 작아. 제가 농담 안 하고 지금 표정 봤어요. 나 지금 효근 씨 표정 봤는데 이거 먹는 거 보고 앞으로 어떻게 따라가는 거야. 아니 제가 하나씩 애기 쌈 같아가지고 네. 나름 크게 쌌거든요. 오. 저는 원래 쌈을 쌀 때 많이 안 넣습니다. 고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스텔라 여러분들은 되게 이제 좀 나이 어리신 분, 젊은 분이셔서 모르겠는데 뭐 하나 하는데 다 리액션이 있다. 리액션이 끊이질 않으시네. 네, 채팅창에 각자 뭐 누구 이쁘다, 누구 이쁘다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됐다. 그죠? 매운 거 아까 잘 드신다고. 아니요, 언니가 사. 언니 이거 먹어봐요. 먹었어. 안 매워요? 아니 이렇게 다 이게 쌈 먹는 거 다 드셨잖아요, 배지님. 그러면은 우리 스텔라 여러분께 둘이 쌈을 하나만 좀 싸주세요. 제 스타일로 아니면 한 분에게 줄 수 있는 쌈을 하나만 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성스럽게. 아, 저. 스텔라분도 팬 많습니다. 예. 아, 제 거예요? 아, 스텔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쌈을 맛있게 하나만 좀 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거 하고 저희도 싸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오, 예, 그러죠. 예. 아, 뭐 시합이 되는 건가요? 자연스럽게? 한번 저희 또 뜬 때도 걸그룹 거 싼다고 또 손 닦는 우리 팬들. 와, 매너. 아까부터 봤는데 되게 매너 좋으세요.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매워. 아, 매운 거 못 드시구나, 네. 아, 나도 싸주고 싶다. 왠지 이거 한 덩어리 드실 것 같은데.
아니 정말 맛있겠다 드세요. 맛있게. 아 네. 네. 내 여자친구를 준다 생각하고 정말 맛있게 네, 부탁드립니다. 아 왜 팔을 닦아 그걸로. 아 이분들이 팔 닦으신 데 갖고. 아니 왜 팔을 닦아요. 여기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쌈의 기본은 깻잎이랑 상추니까. 아, 네. 와. 아니. 아 그냥 뭐 아니에요. 짜증짜게 벤팅님 인생에서 처음으로 부럽다고. 예. 아 저도 진짜 살면서 26살까지 살아왔는데 잘 살았다 싶네요. 저 원래 젓가락질할 때 손을 잘 안 떨거든요. 일단 쌈의 기본 이건데 조금 심심할 수 있으니까 쌈장을 그냥 기분상 찍은 듯 안 찍은 듯 이렇게 좀 해갖고. 뭔가 되게 쌈이 다 쌈인 건가요? 에이 버릇이요. 에이 그러면 안 되죠. 뭐 드셔야지. 빠르게 한 쌈 드시고 그럼 채팅창에 여러분들 누구한테 쌈을 싸줬으면 좋겠는지 채팅창에 여러분 원하시는 분을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벤츠님이 그걸 토대로 해서 쌈을 싸서 다시 싸요. 근데 2년 동안 쌈 싸드시면 이게 버릇이에요. 손에 먹을 게 있으면 무조건 입에. 네, 채팅창에 지금 이분에게 좀 쌈을 싸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을 좀 올려주시면 예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네, 우리 뭐 예 네, 우리 가영 난리가 아닙니다. 예. 네,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있는데, 버튼님. 이번에 입에 들어가면. 오늘, 이거는 정말 좋아서 주는 것 수도 있고, 싫어서 줄 수도 있는 거야. 꼭 모르는 거니까. 아, 한 분만 선택을 해서 쌈을 주시면. 아. 진짜 마음 같으면 다 드리고 싶은데. 짜장짬뽕도 못 고르는 애한테 이런 거. 그래도 저한테 처음으로 쌈 싸주신 분이거든요. 그냥 기브 앤 테이크라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식사를 더 하시고요.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걸그룹 분들이 가서 식단 조절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식사를 많이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배고픈 모습을 정말 최근에 처음 봐가지고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 식사를 할 수 있게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저희 여러분들? 네, 지금부터는 좀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알았어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있어요. 더 줄까? 뭐요? 남자? 이게 제가 따로 주문한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맵게 해달라고 하나 부탁을 드렸어요. 제일 이게 더 매운 거예요? 네, 이거는 제일 매운 거 못 드시는 분 계시다고. 이따가 가져야 되잖아요, 공연. 네. 근데 이것도 매운데요? 이게 더 매울 거예요. 따로 이렇게 특별히 이런 거 뜯어 먹어야 돼. 아, 왜? 벤츠님 김수현 닮았대요. 되게 지능적인 안티예요. 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올 수 있는 건데. 식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천천히 살짝 토크를 하면서. 형님 많이 하셨다고요? 아직 못 하신 것 같은데? 아, 야 먹으면서. 새우 트럭 아무튼 뭐 트럭 새우 이게 되게 유명한 데인데 여기는 보시면은